먼저 행사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늘 간담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든지 이런 말 같지 않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찍으면서도 느꼈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눈을 감은 것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의왕에 네, 잠깐만 우리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의왕역에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을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여러분 아시죠? 양평고속도로 2타 강사 우리 이소영 의원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의원을 보니까 갑자기 양평고속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철도, 뭐 예를 들면 버스, 뭐 택시 같은 이런 대중교통 수단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업의 수단으로 맡겨놓으면 이게 사실 벽지, 오지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돈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데만 집중 배치되고 돈이 안 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는 교통이 부족한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무관한 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무슨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그 비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이죠. 그래서 이거를 뭔 남의 일 또는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만든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부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이 일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좀 이런 지적을 좀 들었어요. 쪼잔하게 3만 원 그런 정책 그게 선거에 또는 정치에 도움이 되겠냐. 좀 큰 뭐 듬직한 이런 거대 정책, 거대 담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말은 못하고 목소리도 크지는 못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정말로 여러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 할인해주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공장 노동자, 여기는 할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난 학원 다니는데 왜 할인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안내양이라고 불리는 그 버스의 안내요원들한테 맨날 혼나고 싸우고,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잠 척하고 이러면서도 그 10원 아껴 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달에 한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 사이에 지출되는 교통비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리 중요하냐. 3만 원 그러니까 애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통비 몇만 원이 정말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도 또는 돈도 수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몇만 원도 정말 큰 돈이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럽 쪽에서 유행했던 패스들 있지 않습니까? 일정 소액을 내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도 좀 도입하자 그랬는데 워낙 뭐 긴축재정, 건전재정 이런 얘기하면서 국가예산이 없다고 마구 주장을 해서 청년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만원 청년 패스 제안을 했고 이건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좋은 제도다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다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우리 각 지역에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요즘 정말 어렵죠. 대다수 국민들이 어렵긴 합니다만 사회초년병들, 신입세대들이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일자리 때문에 너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청년세대들, 신규세대들 여기에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게 성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포인트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면 약 20조 원 정도의 추가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20조 원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 어쩌면 0%대의 성장을 하는 이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많습니다. 일본과 성장률이 드디어 역전된다. 앞으로 이 역전을 극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그런 조롱 섞인 전망도 있죠.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꼭지점을 찍었다.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일본에게 앞서가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들보다도 부지런하게 미래를 개척해 왔고 앞으로도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리더 특히 그중에 정치 영역의 리더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을 공정하게 잘 배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정부가 가진 역량들을 제대로 배분한다면 저는 3% 성장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한테 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으니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우리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끼자, 절감하자, 지출을 줄이자 이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계와 기업 영역, 소위 민간 영역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죠. 뭐 이자율도 올리고 또 증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과열을 시키고 만약에 민간 영역의 경제가 매우 나빠진다, 침체된다 그러면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리고 역할을 늘리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공황 때 뭐 꼭 필요하지 않는 댐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세금도 올리고 또 노동조합의 활동도 보장하고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이끌어냈다.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어려울 때 사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부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줄이지 않으면 나빠지는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정부가 아낀 게 능사다. R&D 투자 왜 하냐? 확 줄이자. 지금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학교는 왜 가냐? 학교 그만두고 밭이나 매러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을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우리 산업들, 기업들이 또 미래 재생에너지 체제, 소위 전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이럴 때가. 그래서 오늘 약간 얘기가 곁으로 빠지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희망도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교통비라도 좀 고통받지 않고 바깥에 나들이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찾아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 3만원 청년을 우선해서 청년 패스 만들어서 관철하고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다 이런 교통 또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는...